이제부터는요 본격적인 교향악단의 무대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유려한 선율과 슬라브 민족의 민족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드부르자크의 슬라브 무곡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양희로 지휘자님께서 직접 작곡하신 도라지까지 함께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참고로 드보르작은요 신세계 교향곡으로 유명한 체코의 작곡가로 민족주의적인 곡들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슬라브 무곡 모음집은요 드보르작이라는 변방의 음악가를 전세계에 알리게 한 그런 귀한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양희로 지휘자님이 직접 작곡하신 도라지까지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 나오고 있어요.